DNA 채취에 동의했다가 과거 성범죄 사실을 들킨 택시기사의 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 뭔가 자신 있게 DNA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이 사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지난 2월 만취 상태의 여자 승객이 49살 택시기사 A씨에게 내가 저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택시기사는 그때 당시에 어우 무슨 소리야 난 추행한 적 없다라고 현재 강력 수사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말이 맞았어요. 만취 승객의 허위 신고로 택시기사분이 억울하게 뭐 하마터면 성추행범이 될 뻔했죠.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뭐 프로토콜이었나 봐요. A씨에게 DNA를 요구했는데 이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뭐 결백하니까 뭐 흔쾌히 동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DNA를 감식했는데 압불사 2004년 부산 2007년 울산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 택시기사의 체액 반응을 확보했고요. 당시 피해 여성 속옷에서 이 택시기사의 DNA 추출을 토대로 택시기사에게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곽 교수님, 네. 이게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건데 일단은 궁금한 게 그 택시 안에서의 성추행은 택시기사가 억울했던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취한 승객이 자기가 이제 피해당한 이걸 갖다가 과장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DNA를 채취를 하는 걸로 다 동의를 구합니다. 경찰이 그 요구는 정말로 잘한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그리고 2007년도에 울산에서 또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진범으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당시는 이 사람이 뭐 흉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불도 이제 덮고 그렇게 성폭행한 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설마 그런 어떤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걸로 나름대로는 이제 확신을 하고 이런 DNA 채취에 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07년 사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울산에서 윤모 씨가 당시 15살 소녀에게 이불을 얼굴과 이불을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부산도 네. 사실은 똑같은 네. 수법으로 했다는 거죠. 네, 2004년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폭행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이제 15살의 여성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제 범죄를 갖다 이제 저지르고 똑같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들을 양쪽 똑같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자기는 이미 이제 10년이 이제 지난 그런 어떤 사건들이고 하니까 예.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걸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한 게 오판을 했던 거군요.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결혼을 했고 7살 난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결혼 전에는 뭐 마약 투약에 지금 보셨듯이 뭐 2004년, 2017년 주거침입에 뭐 절도에 특수강간 성폭행까지 다 있는데 택시기사로 10년간 일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 자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요. 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그 결격 사유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등 특정한 그 범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단 추적한 다음에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뒤늦게 발견돼서 이런 자격을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격 취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수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채용 당시에 정확하게 이런 결격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했어야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된 조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찔한 게 이게 자칫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2004년, 2007년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연장됐더라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